피부는 이제 생기가 났어요. 그렇죠, 나네요. 약간 붉은기가 약간 네. 커버가 됐어요. 근데 아직까지 3살짜리 어린애들도 있다는 뭔가요? 다크서클. 예. 아 역시 다크서클이죠. 네. 그 다크서클을 또 커버를 해야 돼요. 컨실러. 맞아요, 컨실러. 근데 또 여기서 여성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. 컨실러 같은 경우는 커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네. 그렇죠. 맞죠, 뾰루지 커버. 네.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하나의 팁. 바로 이쯤에서 첫 번째 아티스트 뷰어드를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또 뷰어드가 공개되는 건가요? 네, 박희서 선생님의 첫 번째 아티스트 뷰어드를 지금 공개해 주세요. 제 아티스트 뷰어드는 바로 피치 앤 컨실러예요. 피치 뭐지? 피치랑 컨 피치 색깔 컨실러인가요? 이 팔레트의 피치 컬러와 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컨실러를 같이 쓸 거예요. 다크서클 부분에 네. 컨실러가 아니라 그 섀도우를 바르신다는 네, 거예요? 네, 섀도우를 바르고 위에 컨실러를 바를 거예요. 상상이 안 가는데? 우리 동양인들은 붉은기가 있어요. 네. 그 붉은기를 커버하려면 피치가 들어가야 돼요. 아.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가볍게 먼저 바르는 거예요. 네. 바르고 나서 피부톤에 비해서 한 단계 밝은 정도 컬러를 바르는 거예요. 엄청난 설득력이다. 근데 만약에 보라색이 만약에 돈다 하면 피치를 쓰는 게 아니라 핑크. 아, 핑크. 네. 오, 진짜 똑똑해. 역시 MC가 데니엘씨 아니에요. 이 다음에는 뭘 해야 되나요? 포켓 팔레트를 사용을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드릴 거예요. 자,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자, 여기 먼저 베이직 톤으로 베이스를 하는 거예요. 네. 밝은 톤이 아니라 평소 때보다는 한 단계 살짝 낮게. 네, 네. 근데 그 팔레트 정말 실생활에 쓰기 좋게끔 컬러가 다 뭐 어떤 거 하나 빼기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짜여져 있네요.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속상한 거예요. 그러네요. 하나 봐도 될까요? 네! 다음에 500원. 같이 볼까요? 네, 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다 들어가 있어요.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신무가 너무 좋은, 약간 되게 은은한 빛깔인데? 네. 퍼지고 있어요. 눈썹도 마찬가지고 아이 라인도 다 할 수 있어요. 여기서 수정을 하시면 수정을 하기 좀 좋은 색깔이어서 지금 메이크업의 컨셉은 해장술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눈을 너무 밝게 하면 안 돼요. 최대한으로 내추럴하면서 오히려 살짝 톤 다운되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. 좀 눈이 들어가 보인다. 눈의 붓기가 이제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. 네, 그러고 있어요. 빠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, 시점에 저만의 두 번째 아티스트 뷰어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꿀팁이 막 쏟아지네요. 공개해주세요. 보여드릴게요. 포인트 컬러죠. 그렇죠? 이건 누구나가 알 수 있어요. 반대편 이거는 눈썹 말고는 할 게 없을까요? 라이너? 맞아요. 이걸로 지금 아이라인을 그려드릴 거예요. 눈이 약간 부어있는 상태에서 너무 라이너로 두껍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보기가 좀 약간 부담스럽죠. 네, 눈을 떴다 감았을 때. 네. 이럴 때는 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라이너와 섀도우의 효과를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거죠. 저도 사실 요즘에는 라이너를 이렇게 까만 라이너를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섀도우로 음영으로 이렇게 라이너처럼 느껴지게 그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. 라이너를 그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이 짝짝이에요. 네. 그렇죠. 떠서 그려야 돼요. 떠서 이쪽 눈에 맞춰서 이쪽 눈에 맞춰서 그리는 거예요. 떠보세요. 좀 더 자연스러운 라이너가 완성이 돼요. 이렇게 되면 무용만으로도 눈매가 훨씬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입술을 발라드릴 거예요. 네. 술을 많이 먹으면 빨갛지? 물을 또 많이 먹잖아요. 그렇죠. 아, 그렇죠. 또 지워지잖아요. 그렇죠. 그거를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또 저만의 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세 번째는 3단 립이에요. 3단 립. 3단이요? 예. 여성분들이 대부분이 입술이 두 가지의 컬러예요. 네. 그러니까 먼저 베이스로 다 색깔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. 아까 제가 했던 그 눈 밑 컨실러를 다시 한번 살짝만 사용을 할게요. 여기를 자르면 돼요. 인상이 달라 보여요. 네, 맞아요. 웃는 인상 같은 느낌? 그리고 여기를 약간 해주면 오히려 여기가 더 도톰하게 보여요. 네네. 여기를 딱 조아주게 되면. 다 바르지 마세요. 아, 이렇게 바르요? 끝에만 바르시면 돼요. 끝에만. 테두리만? 네, 테두리만 바르고
그 다음에 안에 컬러를 살짝만 다시 한번 맞춰주는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는 거. 립밤. 아, 섀도우. 맞아요. 아, 네. 그걸 또 해요? 섀도우를 바르는 거예요. 아, 진짜 팔레트로 뽕을 빼시네요. 아. 보세요. 색깔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은 피치로 다 다르게 나와요. 네. 아, 보세요. 가볍게만 발라주세요. 그 유분기가 이제 파우더리한 게 잡아주면서 네. 지워지지 않게 픽서 역할을 해주는군요. 맞아요. 정확해요. 와. 자, 이제 술 마실 다음 날 완벽하게 해장 메이크업이 와.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니, 술 마신 다음 날이라고 할 수가 없네. 없는데요.